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인물 이야기에서는 오레곤주에서 오선위원을 역임하신 임용근 전 의원님 모시고, 그동안 미국 생활이 한 50년 가까이 넘으셨으니까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땡큐. 어떻게 인민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 1966년에 예. 당시에 그 컴패션 예. 재단에서 그 사중 창단을 인솔해서 미국에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고 왔고요. 그 당시에 그 로버트 목사가 그 컴패션의 책임자였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여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이제 한 달에 25불씩을 도와줬어요. 그 단체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서울 가서 그 로버트 목사를 만나서 한 3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미국 애들을, 고아 애들을 사중 창단을 가려고 그러는데, 동행을 하면서 좀 그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그 고아원 아이들을 그 리더로서 좀 가달라. 그래가지고선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계획됐던 거 아니고 그냥 아주 그렇지요. 우연한 그런 만남의 예, 시작이었네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3, 4분의 5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남이 1, 2분에 결정이 될수 있고 앞으로의 갈 진로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한번 어떻게 한번 갈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뭐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그럼 여기에 도착한 해가 1900 1966년 6월 달에, 도착하셨구나. 네. 그러면 66년이면 지금 미국 생활 하신 지가 이제 54년이 넘었습니다. 54년, 네. 반세기가 넘었은 거네. 그렇지요. 미국 올 때는 저 나이 30살이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게 되었으니까. 성함이 이제 정확하게 한국 이름은 한국 이름이 임용근. 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존 림으로 그렇지요. 이제 임용근이라면 누가,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모르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나하고 같이 댕기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성격이나 모든 걸 봐서 전으로 이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었다고 봅니다. 존님 아주, 예. 예, 이, 저, 음성으로도 그렇고, 그렇지요. 흐름이 괜찮지요. 딱 사람이 들을 때, 존님 하면 또, 예. 다른 이름 빼가지고, 성에 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컴패션. 컨펜션이라는 그런 그 단체는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좀 특히 고아 지원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전후에 굉장히 큰 도움을 큰 도움을 줬으니까. 했죠. 근데 미국에서 그 닥터 밥 피어스가 조직한 그 이제 선명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완슨이라고 하는 것도 수완선. 예. 선교사가 컴패션을 창시를 해서, 거의 그 저기 뭐야 월드 비전하고 맞먹을 정도의 고아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정치 입문이 좀 늦으셨죠? 늦었지요. 우선 저도 미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그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와가지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웨스턴 이벤젤리컬 세미너리, 많이 알려진 신학교지 않습니까? 그 많이 알려졌고, 저는 그 성결교인입니다. 그 성결교회하고 또 신학사상도 비등하고, 또 한국에 있는 에드윈 길버런 선교사가 예. 이 웨스턴 이벤젤리컬 세미너리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추천서를 아주 올때 받아가지고 그리고선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신 그분 성함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성함이 성결교회에 성결교회 그 에드윈 길버런, 에드윈 길버런이면 그분이 이제 부인한 성결교회의, 한국에 한국의 성결교회 그 아버지가 예. 성결교회를
카우만 씨하고 창설을 했고요. 그 이제 아들 되시는 분이 서울신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 OMS의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OMS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분이 나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이민 생활은 이제 비즈니스 하며 돈을 벌어서 할까? 학생으로서 그때 한 일은 이제 청소하고 또 이제 그 가드닝 남의 정원 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냈고요. 그 다음에 OMS에서 한 달에 25불씩 생활비를 주었어요. 아주 큰 돈입니다. 그게 25불이. OMS면은? Oriental Missionary Society. 아하. 네. 동양 선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선교회하고 관계가 있는 단체예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와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저기, 청소부. 예. 제니터지요. 그 다음에 커스토디안. 그러면 관리해주는 사람을 구한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신문에서 그걸 보고 찾아갔더니 그 루터란 교회예요. 포틀랜드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커스토디안을 구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그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루터란 교회의 책임자가 자기 목사님 사택을 좀 페인트를 칠해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난 페인트를 한 번도 칠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르쳐줄 테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페인트를 잘 칠해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페인트 칠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재미있고. 그래서 신문에 바로 광고냈지요. 신학교 학생인데 페인트를 좋은 값에 이렇게 잘 해주겠다 그랬더니 뭐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페인트를 한 3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집을 페인트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견적을 잘 못 놔가지고 한 3분의 1 가격으로 견적을 놨어요. 견적을.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싸고 시간당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너무 싸게 견적을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 그만두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일을 끝내주겠다고. 그래서 페인트를 잘 칠을 해주었더니 그 할머니가 또 그 동네에 아주 저기 리더급이에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아, 이 사람이 페인트도 잘하니까 써라 해서 그 동네에서 여름 내내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내가 부르는 게 또 값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해가지고 아주 그 페인트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상 살이에 우연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 큰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모르고 지날 뿐인데 과거 지나온 걸 여태 보면은 그 지금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실 게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제 85년 인생을 가끔 뒤를 되돌아보면은 인생이 굽이굽이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손결이 미쳤다. 이런 아니, 물론이지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있을 때 폐결핵을 한 4, 5년 알았습니다. 아,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죽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에서도 이제 죽을 거로 다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그 수위라 그럽니까? 예. 수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게 또 살아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산 것도 그게 내가 혼자 산 게 아니고, 우리 성결교회의 강장로라고 하는 분, 예. 경찰 출신인데, 그분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요렇게 내보이면서, 손을 비게 되면은, 가만히 놔두면 빨리 나는데, 자꾸 이러면 그 오래 가지 않겠느냐. 결핵도 마찬가지다. 한 6개월 동안 그저 가만히 누워서 식사 잘하고, 요약을 하면은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 전에 결핵을 알아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의사들은 나한테 뭐 식사 잘하고 안전가려 하라고 나한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 안전가려 하라는지. 근데 그 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가만히 누워서 식사하고 안정가려 하니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가지고선 다시 서울신학을 복교를 해서 신학교 4년제를 그래서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서울신학은 오레곤에 있었습니까? 아니, 서울에 있지요. 서울에. 네, 서울의 성결교회 서울신학입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래, 거기서 이제 8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경기도 여주에 그 능선면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계신 그 능에서 서쪽이에요. 예. 그래서 능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미군 부대가 들어왔어요. 한 120명 미국 사람들이 유도탄 부대가 들어왔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는데, 교회에 설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아원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한 1, 2년 그냥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신학교 그때 다녔다고 하는 얘기를 듣더니,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영어 설교는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혼자 영어 7,500단어를 메모라이즈, 다 그, 암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는 많이 알았는데 영어를 때 붙일 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저기 뭐야 그 황소 없는데 송아지가 그 쥐누르 탄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그 이제 했죠. 이제 제임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예. 어떻게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지리적으로 왜 낳게 됐으며 또 당시의 경제적 상태, 종교적인 상태를 그리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영어 책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인용을 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뭐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잘한다고 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거기에서 한 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아 그때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겠는데. 그렇다고 늘지가 않더라고요. 예. 와서 제대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또 중학교 때 영어 조금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뭐 6.25 사변이 나고 3년 동안 피난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뭐 그냥 엉터리로 그냥 그럭저럭 졸업 맞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배짱이 늘었어요. 네.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찰나에 있었을 때 그 능서 교회 능서에다가 그 능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저기 능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 그 로바트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회를 잡은 거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기회가 없었지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자로 갈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자가 못한 원인은 하나의 구실이 되겠지만 성결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신학교 졸업 맞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성결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예.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자상한 교회입니다. 아하. 연합단체가.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성결교회가 없고 신학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벤젤리컬 처치가 맞기는 맞지만 성결교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장로교회를 가서 좀 목사 안수 달리니까 자기네 교조적으로 장로교회로 들어오래요. 예. 그러니까 성결교회를 버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감리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또 감리교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으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그로서리점, 식품점이지요. 네. 여기서는 맘앤팝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하기 전에 저는 꼭 그 식품점이나 그런 걸 해도 건물을 같이 사야지 해야지 그냥 세뇌고는 안 합니다. 원칙에. 제 생각에. 왜 주인이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까지 파는 식품점을 사가지고 식품점을 하다가 식품점은 팔고 난 이제 건물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를 받으면은 그 세 가지고 매달 내는 저기 페이먼트가 나와요. 그럼 10년만 기다리면은 그 건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건물을 한 이것저것 이제 한 3, 4년 동안에 한 10개를 샀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 사고 건물은 또 가지고 있으면서. 예. 또 이제 저거는 이거 꽂았네요. 괜찮아요? 네. 예, 들어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사고 하나 사고 그렇게 된 거지 뭐 그 일확천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비타민을 미국 비타민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센트럴 같은 게 그때도 네, 센트럴도 있고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비타민은 그 건강 보조제인데,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비타민을 저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이름을 아메리칸 로열 젤리 컴퍼니. 아, 멋있네요. 네, 그걸 만들어서 그걸 네이밍이 아주 멋있네요. 네, ARJ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노경정 또 무슨 뭐 스테미나 캡슐 또 그 알부민 29 그 29가지의 성분이 들어간 알부민 29 뭐 한 30종류의 비타민을 만들었어요. 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비타민 회사에 주문을 줍니다. 뭐 100만 종이고 200만 종이고 300만 종이 그럼 만들으면은 우리 공장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뭐 패키지를 해서 병에 넣어서 브랜드 붙이고 브랜드 내 이름 붙이고 그리고선 미 전국적으로 많이 팔고 또 이런 제품이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경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비타민 E 오일이라고 비타민 그 캡슐 속에 비타민 E를 집어넣어요. 그리고선 이것을 판매했더니 이게 뭐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가장 그 피크 때가 언제였습니까? 피크 때가 그 사업성. 사업성의 피크 때가 80년대지요. 80년대면 연배로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대개 한 연배가 그 당시에. 그때가 그냥 40세. 40세. 네. 한참.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한 가지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적소성대. 조금씩 사서 조금씩 늘려서 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소성대.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도 그 욥계 있는 거 뭐냐고 그러 너희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지겠다. 예. 이제 그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또 각 교회마다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교회도 여기 하나 또 설립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저걸 했는데 상당히 그럼 돈을 이제 버신 거네 벌으니까 정계에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10년 동안은 미국 배우느라고 청소하면서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지냈고요 그 다음 10년은 사업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 50이 됐어요. 50이. 근데 미국 와서 이제 20년 동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50이 되니까 아파서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는구나 해가지고선 50부터 이제 사회봉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첫째 봉사가 여기 이제 한인회 회장을 출마를 했는데 기존 한인회 회장을 하던 사람들이 내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하인의 회장들이 다 뭉쳐서 자기네가 후보자를 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서 저기 이제 선거를 했는데 네. 역사상 유례 없는 선거전을 치렀으면서 한 60%로 이겼어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전에 한인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하고 내일은 뭐 네가 하고 이런 무슨 뭐 조그마한 클럽식으로 하던 한인회를 난 민주적으로 활성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한인회를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다음에 미 전국적으로 있는 한인회 총연합회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총회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만불이면 등록을 하는데 또 총회장들은 주로 동부에서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레곤주에서 하니까 무슨 뭐 촌놈이 무슨 뭐 총회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나를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등록금을 5만 불로 올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때부터 미국을 다섯 바퀴 돌았어요. 각 한인회를 내리면서 왜 내가 한인회장 총회장을 해야 되는지 또 동부에서만 하면은 서부는 못하면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 사인물이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 전국적으로 각 그 한인회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거의 7, 80%의 표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렇지. 개인적인 이게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강점. 예. 정치가로서 예. 매력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그 저기 그건 뭐 여러 가지지요. 첫째, 사람이 금전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금전에 깨끗한 사람이 대장부예요. 큰 소리 친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고 전 금전에 깨끗합니다. 여태까지 남한테 살면서 일전 한 푼 거저 먹은 거 없고 뭐 사업적으로 뜯기고 누가 돈 꿔달래서 뜯긴 적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 돈 번 거 중에 뜯긴 거니까 뭐 큰 적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 총회장에 내가 5만 불을 거니까 거기서 나올 사람들이 왜 이래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총회장에 당선을 해서 1년. 그게 몇 살입니까? 그것이가 그때가 이제 한 50, 한 2, 3세 됐겠지요. 네, 2, 3세 됐고 그 총회장을 한 다음에 또 오레곤주에 여기 상공회소를 설립을 했어요. 상공회소. 예. 네, 상공회소를 설립을 해서 또 상공회의소에 미 전국 총회장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선을 해서 거의 총회장 끝나면서 또 상공회의소 총회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세아 시민권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잘 올라가셨네. 네, 거기에 이제 멤버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아세아 시민권 협의회 최면 의장을 뽑는 거지요. 그런데 나 물었지요. 이거 뭐 총회장은 너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냐. 아무도 할 수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세안 시민권 협의회를 AAVC라고 해요.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 예. 예. 그 단체인데 중국 사람이 해도록 이미 다 증여졌어요. 그런데 내가 뛰어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붙었는데 아세아 사람 대표가 33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표 차이로 이겼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은 나오려고 그래도 멀쩡하게 나가 떨어졌고. 그래도 이제 돈도 조금 있으니까 그 단체에 내가 조금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잘 봤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끝났네요. 네. 끝나고선 이제 보니까 미국 정계에 한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 생각은 구체적으로 참 그게 이제 하나 벽을 넘는 건데. 그렇지요. 그 벽을 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하고 뭐 총연합회장하고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예. 벽을 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한번 사람이 챌린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나 이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계에는 네임 패밀리어리티, 이름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찍어줍니다. 무조건 말이지요. 정치라는 것은 자체가. 정치를, 네. 잘하고 못하고 둘 때 치고 자기 이름을, 그런데 이제 이름을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더라고요. 그럼 알리는 방법은 오레곤 주지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질 거는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선 가능성은 거의 1%도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알리는 데 좋은 길이 되지 않겠나. 이제 미국이 미국 일본하고 싸울 때 거기 지상전을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원자탄 터뜨리고 들어가서 항복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정계에 원자탄 터뜨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을 지금 돈으로 한 지금 돈 따지면 한 100만 불 되겠지요? 10억 정도.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그때 당시로 한 30만 불 정도. 벌써 뭐 한 3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전문 테레비 광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테레비 광고 하도록끔 돈을 거의 다 테레비 광고 하는 대로 썼어요. 이 포틀랜드 메트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뭐 저기 한 달 정도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저기 전님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질 거로 보고선 광고를 종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한 다음에 있으니까 여기 상원에서 하원에서 나가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나는 상원 나간다. 그래서 상원 나가서 사람들이 혼선을 해요. 연방 상원하고 오레곤 주 상원하고 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레곤 주 상원 의원입니다. 나간 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부터 몇 년? 그것이 1990년에 주지사에 나갔고요. 2년 후인 1992년에 이제 상원에 나간 거예요. 그 12월 달에 선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91년도부터 1월, 12월, 꼭 1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예, 예. 11월 달이니까.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한 3만 한 몇천 불이 모였어요. 그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네. 그돈 모이고. 또 전국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총회장도 아, 하고 그래서. 그럼 십실반으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니까 또. 또 많이 적을 하고 또 한인의 총연합회 총과장 할 때 1년 동안에 쓴 돈이 한 30만 불 됩니다. 네, 그 뭐 저기 세계에서 한인들을 위한 그 그러니까 거기 한상대회 같은 거. 한상대회 같은 거. 그러니까 한인의 세계 한인회의 지도자를 전부 한번 모자. 예, 예. 그랬더니.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죠. 한상대회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 30여 개국에서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대회를 거의 뭐 내돈으로 치렀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듬해는 서울 롯데 호텔에서 예. 세계 상공인 총연합회를 또 모였어요. 예. 거기도 한 10만 불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그 한상대회의 모체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직접 이제 관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선 이제 미 정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멘탈리티는 백인이 사는 미국에서는 그 한국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네, 고정관념이에요. 또 영어도 잘 못하고 하기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또 어느 목사님은 그 막말로 그러더라고요.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거 참이네요, 결국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우선 이제 그 상원의원을 나갔는데 뭐 고생 많이 했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또 볼런티어들하고 안 간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지역에 호수를 보니까 3만 호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런사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뚝 붙이는 거. 런사인을 3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열 집마다 하나씩이에요. 길거리에 그 길거리하고 집에 네, 전님이라고. 전님, 전 예. 예. 전님 포 스테이트 세넷. 이렇게 쓴 거를 붙였는데 뭐 그냥 그거를 이제 이름으로 뭐라 부르는데 영어로 영어로 그 런사인이라고 그랬는데 런은 그 아. 앞에 예, 예. 그 저기 잔디밭에 붙이는 거예요. 예, 예. 사인이고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집집마다 아예 중요하죠. 지나가면서 그거 보니까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민주당은 안 붙여줘요. 근데 괜찮은 사람도 덜어 있고 그래서 이제 코너집 같은 데는 꼭 붙여야 되고 연락을 받고 그러면 그냥 망치가지고 차에 뭐 몇백 개 싣고 다니면서 예. 그 자리에 두드려 붙이고 예.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빼가고 그래요. 애들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게 한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걸 예. 너무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반대파 이름은 그 전에 상원의원은 한 여자고 여기 메트로에 3군을 장악하고 있는 의원이에요. 그 여자가 다시 상원의원을 나오겠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이름이 맥팔란이에요. 내 이름보다 3배가 길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림이니까 50m 밖에서도 내 이름이 보이거든요. 이 여자 이름은 안 보여요. 네. 이제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 여자하고 디베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토론을.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토론을 하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 뭐, 이제 인간성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보면 인간성을 알지요? 말을 통해가지고. 네. 또, 진실성을 있는 걸 알고, 또, 나를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그 돈을 많이 뺏어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면서. 그 제일 처음에 상원의원 나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사진하고 그 반대편 민주당 여자 사진하고 동네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사진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trustworthy, 믿을만하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상원의원은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되고 믿을만한 얼굴 타고 나면 괜찮은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너무 잘생기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질투나 이런 게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나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레곤 상원의원이 여기 몇 년입니까? 4년입니까? 4년이지요. 네. 4년 했는데, 당선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당선하는 날 좀 불렀지요. 또 한국에서는 여주에 군수로 있던 그 임창선 군수가 왔어요. 예. 내 사촌이. 그랬더니 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왔대요. 위로해 주러. 떨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당선을 한게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서프라이즈지. 안될 줄 알았는데 되겠다는 얘기예요. 100을 통과한 거네요. 그렇지요. 근데 그 글라스 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천덕을 보면은 유리천장.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유리천장이 막혀 있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네네. 그런데 시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고 또 챌린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개성이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하는 또 열성이 있고 또 이제 도와주는 식구들 와이프가 또 식구들이 전체가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세상에 뭐 안 될 일은 없더라고요. 오레곤을 그러면 이제 상원의원을 몇 번 하신 겁니까? 세 번 했지요. 세 번. 예. 그다음에 오레곤주에서 하원의원을 두 번 하고. 미국의 상하원의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자들이 좀. 네, 다 똑같고요. 상원이나 하원이나 상원이 더 상자가 있으니까 높은 것 같지만 높은 게 아니에요. 하원이라고 낮을 하자지만 그렇다고 낮은 게 아니고 임무가 똑같습니다. 다만 하원은 2년마다 하니까 귀찮아요. 귀찮고. 네, 상원은 4년마다 하니까 그 편하고. 연방 상원은 6년입니다. 아, 연방 상원 6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원을 하는데 그럼 김창준 위원은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을 했죠. 네. 하원은 3선을 했지요. 3선이 그럼 연방 하원도 2년입니까? 그러면요. 아, 네. 모든 하원은 2년이고. 예, 왜 그런 거 아니요? 의원들을 올해 이렇게 당선해두는 놔두면은 회의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예. 2년마다 국민들한테 신임하고 가서 일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는 하원입니다. 예. 여기 오레곤주나 워싱턴 DC나 그래서 레프레센티브예요. 대표를 하는 얘기예요. 하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하신 게 몇 예.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92년에 당선되고 16년이니까 뭐 한 저기 2008년까지 2008년 그냥 그렇게 됐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미국 정치에 직접 이제 개입해가지고 활동하신 거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경험인데
그렇죠. 네. 그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예.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예. 예. 그 독특한 경험 가운데 이거는 쭉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꼭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런 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예. 상원하고 하원하고 좀 다른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원은 저기 미국은 여기 오레곤주는 하원이 60명입니다. 예. 상원은 30명이고 연방은 하원이 435명이고 예. 상원이 100명입니다. 각 주에서 두 명씩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세금에 대한 발의는 하원에서 나오지 상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은 상원으로도 꼭 와야 됩니다. 그럼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지 법안이 되는데 잘못된 거는 상원에서 교정원에서 다시 하원으로 보냅니다. 뭐 하원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은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다시 또 통과시키고 예. 상원에서 통과시킨 게 하원에 가서 잘못됐다고 하면 또 근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상원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도 합의가 안 되면은 상원에서 두 사람, 하원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럼 그거를 동시에 상하원으로 보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는 세금 발의를 하원에서 하지만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고관에 대한 임명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게 차이구나. 그 차이입니다. 하원은 그 조세에 대한 부분들에 그렇지요. 네. 상원은 외교권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상원을 조금 더 권위 있게 보지요. 4년 동안을 하고 6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체제도 보면 상당히 이제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아, 물론이지요. 이제 연방 상원 같은 데는요 하원만 있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거 하니? 캘리포니아나 이런 뭐 뉴욕이나 텍사스나 시카고 같은 데에서 그 예산을 다 빼갑니다. 예. 큰 도시에서 예.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원은 각 주마다 두 사람씩이니까 100명이거든요. 하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상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중에 중요한 거는 check and balance. 예, 항상 이렇게 그 밸런스가 있게 해지 그 일방적으로 편파되게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저기 뭐야 그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델리게이트가 많아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투표를 많이 더 했으면은 그 델리게이트는 전부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네. 전부. 예. 전부. 그러니까 독식 제도예요. 델리게이트 제도가. 그 지난번에 공화당 대통령이 된 것도 플로리다에서 거기에 대의원들이 뭐 백 몇십 표 차이로 공화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간 그 대의원들이 저기 공화당에 딜리게이트로 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예. 딜리게이트 숫자만 많으면 대통령이 돼요. 딜리게이트가 그러니까 538명입니다. 예. 미국에. 그러니까 하원에 435명하고 상원에 100명하고 그리고 535명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워싱턴 DC에는 상원 하원이 있는데 그건 발언권만 있지 선거권이 없어요. 예. 그 숫자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538명인데 근데 그것이 의원들이 선거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당에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의원이 돼가지고선 이제 예, 대의원 숫자만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델리게이션이라고 더 얻으려고 미국 대통령은 조그만 도시래나 조그만 주래도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체크 앤 밸런스가 유지된 거고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왜
표 많이 받았으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델리게이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은 이걸 곤치려고 그럽니다. 그냥 표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로. 근데 공화당은 그게 있어야 또 유리하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다시 이제. 미국 정치를 보시면서. 예, 미국 정치를 보시면서. 그 이제 오레곤주에 그 상원의원이 당선되니까 공화당이 소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2년 있다가 그 저기 이제 오레곤주는 그 30명 중에 반수가 매년 바뀝니다. 예. 2년마다. 예. 그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저기 상원의원 들어온 사람들이 공화당이 더 많았어요. 공화당이 많으면은 모든 저기 뭡니까 그 분과위원장은 공화당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당이 모든 종류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다 독식해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통과되는 그런 선진화법이 있는데 미국법 정신인 게 맞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는 국민이 다수당을 줬으면은 그 다수당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모든 잘못되는 거는 책임은 그 당이 져야 돼요. 그래서 잘하면은 계속하고 잘못하면은 국민이 그 다음에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상원으로 있을 때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통으로 무역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오그랜주계 경제에 주역을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이제 그 분과위원장으로서 주역을 했습니다. 아주 그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남자 한번 해볼만 한 거예요. 네,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은 그리고 정치 속에 들어가야 미국에서 돌아가는 밑바닥 또 오레곤주에 있는 그 모든 돌아가는 거를 전체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오레곤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원하고 하원대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현대에게 주지 오레곤 주지사도 케이트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나하고 상원에서 같이 일하던 여잔데 민주당인데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인 사회고 무슨 사회고 문제가 있으면은 저기 뭐야 그 전부 그 책임자들한테 전화하면은 문제 해결하기가 쉽고 또 한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즉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근데 199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4.29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으로. 예, 예. 흑인을 그냥 경찰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예, 예, 예. 이 전국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네, 사건인데 캘리포니아하고 시카고 대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을 비즈니스를 불태우고 많이. 예. 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오레곤주에서는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Commission on Asian Affairs. 그러니까 그 아세아 특별위원회를 주지사 밑에 두루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소수민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을 폭동으로 풀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자 해서 법안을 많이 만들었고 또 특별히 만드는 거는 웰페어 시스템. 미국에 이거 저기 뭐야 그 일 안 하고 거저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몸이 불구가 있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아주 좋고 해야 될 일이지만 거머니 앉아서 몸 튼튼한데 국가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국가도 손이고 개인도 손이라고요. 그런 거 웰페어를 계약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웰페어를 받으려면은 받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은 물론이지만 거머니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잡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취직까지 시켜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데 취직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은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웰페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주로 많이 내뺐습니다. 아주 제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웰페어 시스템을 개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각 미 로스앤젤스에 가서 한인 정치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계로서 일렉티드 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 정신을 진작시키고 안 된다고 하는 정신보다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시켜서 하와이에서 오레곤주에서 시카고에서 DC에서 정치 컨퍼런스를 여러 번 했지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서 또 세계정치인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세계정치인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8년 동안 의장 생활을 하다가 저기 3년 전에 워싱턴에 있는 신디 유한테 냉겼어요. 그 여자가 지금 이제 정치협의회를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김창준 회장을 의원을 시킬 거를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분이 그 리더십이 없고 그 뭐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참 미국 사회가 예. 예, 살아보니까 개방적인 면이 참 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그 미국의 그런 정치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눈에 아 이거는 이 양반들이 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배울 만한 부분 이런 게 뭐가 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상원의원에 당선된 게 임용군 개인의 승리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미국의 민주주의 승리로 보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승리 있으니까 누구든지 챌린지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또 나가서 떨어져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네. 꼭 당선된다고 하는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고 뭐 자살을 한다 하는 식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미국은 오픈 소사이어티예요. 묵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미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미국 나와서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무시당했다. 또 어떤 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건데 무시당했다고 안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네. 비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죠. 네. 이제 그런 거를 하지를 말고 제대로 미국을 배워서 적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사 갔다고 미국에서 살았다고 영어 하는 게 아니에요. 강변에 산다고 고기가 그냥 잡힙니까? 네. 그래서 미국 와서는 여기서 살려면은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해야 됩니다. 또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집에 나가서 연설하면 잘 못 알아듣겠대요. 뻔해지요, 내가. 그거 뭐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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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농으로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 거는 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뽑아주었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sincerity, 네. 그 진실성, 또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거를 보고 도와주는 거지 말 잘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미국의 스무스 토킹 폴리티션, 말 잘하는 정치가들을 미국에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서 조금 지난 주제입니다만은 예. 이제 그 사업가로서 이제 입신한 이후에 이제 정치가로서 도전을 하시는데 네. 그 이제 오래 전의 일이지만 사업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사업 성공에 내가 참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저는 비즈니스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비즈니스 마케팅을 공부를 했으면은 좀 더 크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순전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대로 이래면 되겠다 저래면 되겠다 해서 어디 선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그 제조업자들이 나보다 더 큰 회사에서 나한테 물건 대주는 걸 끊어라 그런 프레셔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 가서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회사가 조그만 회사를 독식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이 되니까 그게 그렇지요. 네, 자기네들하고 챌린지가 내 그 구역을 내가 너무 침공을 하니까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예 그래요. 그 이제 그 어느 사회나 그건 다 있는 겁니다. 예, 다 그건 경쟁해서 지면은 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 사회에서 이제 이겨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계에 들어간 원인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내 돈이 있었으니까 내가 주지사 나가는데 한 30만 불 썼고, 또 상원의원 나가는데 내가 또 한 25만 불 썼고, 광고하려니까 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각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그 오래곤 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혈연이 없지요. 또 학연도 없지요. 뭐 신학교 등에 때 목사님들 몇 사람 아는 것뿐이고 또 지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개 나간다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줄 자문해줄 어드바이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 500명을 내가 차출을 했어요. 요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선 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데도 도와주고 당선된 다음에도 당신들하고 같이 어드바이서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50명한테 연락을 하니까 다 하겠다고 억셉트를 해요. 아. 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근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반대를 하는 거 아니? 제일 큰 여기 내 지역의 도시에 그리스도 시장이 날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바이서를 모았죠. 저 시장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또 시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돕지 못하려면 이브대도 막으라. 그랬더니 갔더니 그 입을 막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50명이나 되는 여기 지역의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나는 무시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저기 당선을 했는데 아주 재밌게 했어요. 네. 어떻게 지금 되돌아보시면 이제 바둑을 복귀할 때 마찬가지로 네.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예, 미국 오는 게 참 그 큰 결정이었고요. 30살 때. 네, 30살 때. 그 다음에 또 미국 군인들한테 5년 동안 설교했다고 하는 게 큰 나한테 하나의 교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온 다음에 교회에서 청소한 게 아주 좋았어요. 네, 그 청소를 통해서 그 페인트도 배웠고, 네, 또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도 교회에서 알게 되고, 네,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영어로도 taller the tree, stronger the wind. 예. 그러니까 나무가 클수록 바람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한인 사회에서도 너무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예. 더 이제 나무가 크면 이제 진통이 따르고, 잔통이 따르는데, 진통이 따르고 그게 이제 사람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일단 올라가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존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라이벌끼리는 서로 싸우다가 잘못 간에 하여간 라이벌이 올라가면 서로 긁어내리는 게 미국 사람도 그런 거지 한국 사람이 그게 심해요. 네.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신념, 네. 내가 딴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네. 이런 원칙 같은 거나 이런 습관 같은 거는 내가 굉장히 견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그게 이제 저는 확실합니다. 첫째, 재정적으로 분명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정치가가 되면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보다는 국민들을 앞세워야 됩니다. 국민들을. 네. 그렇게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사심을. 네, 사심을 절대 가지면 안.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또 국민들도 금방 압니다. 예, 금시 알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어디까지나 국민 위주로 하는 그런 정치 생활을 해야지 자기 영달이나 자기 출세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저는 미국 와서 살면서 한 번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그냥 목적을 삼고선 열심히 일한 것 뿐이지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해서 뭐 돈 벌어서 사회에 뭐 어쩌고 하고 뭐 전개 나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기회가 꼭 열립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젊은 분들이 참 잘 들어야 될. 네, 그 기회는 이게 나르는 새와 같아서요. 그때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확천금하려고 뭐 성공하려고 동양 사람은 그 옛날부터 뭐 과거 시험을 치워서 치러가지고선 성공해서 뭐 귀환해서 무슨 뭐 자기가 이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봉사한다. 봉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요. 제가 늘 전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적소성대, 일확천금하지 말고 조금 쌓아가지고 큰 저기
크게 이루어라. 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백이면 백 다 성공합니다. 성공 못하는 원인이요?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 성취 못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집안이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돼요. 네. 집안이 화목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을 저거 할 수 있겠어요. 둘째는 또 재정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또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안 해야 됩니까? 우선 술 방탕하면 안 돼요. 그 술 방탕할 리 없거든요. 예, 뭐 족고 음식 먹는 거는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 술 먹고 방탕하고 주정하고 남한테 악하게 하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맞습니다. 네. 또 남한테 돈을 꿀 일이 있으면 꿀면 다 갚아야 돼요. 뱅크럽스 해가지고 남의 돈 안 갚으면 법적으로는 됐지만 도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항상 그건 하나님 앞에라도 그건 나중에 가서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 분명해야 되고 또 드럭하면 안 됩니다. 네. 그 간단한 거예요. 예. 그 드럭을 해가지고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선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 다 쓰고 드럭하는 데 쓰고 가는 게 딱. 네, 집안 망치고 다른 사람한테 못 되게 하고 드럭하려고 남한테 돈 꿔야 되고요. 훔쳐야 되고 또 노름하면 안 돼요. 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시 가게 되면은 뭐 블랙잭 같은 거 조금 그저 한 1, 200불 그 재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 들으면 안 됩니다. 인. 네. 한자로 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만 안 하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 성공을 못 합니까? 아이고, 미국서 전 올 때 그 100불 가지고 한국서 떠났거든요. 예. 그때는 직통 비행기가 없어 일본에서 하룻밤 잤어요.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서부 항공편인데 돌아다니다가 100불 주고 카메라 한 대 샀다고요. 100불 주고? 예. 그 다죠. 재산이. 카메라 하나 갖고 싶어서. 미국 들어올 땐 일자 하나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일 뿐이지요. 그때 사모님 같이 들어오셨까? 집사람은 1년 반 후에 들어왔어요. 아. 네. 저 혼자 여기 먼저 왔으니까. 원은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고 저기 몰간 목사는 그랬는데 로바트 몰간 목사예요 그 예. 사람이. 네.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오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여기를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웨스턴 이벤젤리컬 세미너리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표제를 걸어놓고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냥 성취하고 성공이 되는 거지. 꼭 이거를 성공을 해서 내가 입신을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참 인정받고 무슨 뭐 이렇게 큰 인물이라고 하려고 그거는 성공 못할 정신입니다. 네, 그래 일확천금하지 말고 또박또박 걸으면은 서울 가려면 서울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대로만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되돌아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좀 마감하면서 예. 이제 그 이제 반년 반세기 이상을 이쪽에서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여기서 이제 요령이 통하지 않는 사회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통하지요. 안 통하는 네. 그 잠깐 통하지요. 예. 네. 딱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네. 성실도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이제 만일 앞에 뭐 손자나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 인생 85년을 통틀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다. 이게 막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해주고 싶으십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진실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예. 예.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어도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질 못합니다. 그 조그만 꿈이라도 자기는 이런 노선을 하겠다.
그런데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즉시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열리면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움직였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회가 또 오면 또 기회를 저거 했고 그랬지 무슨 뭐 일생을 자기 도표를 세워놓고 요렇게 하겠다고 인생은 저기 물결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손이 정해진 그 손 내에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서전을 지금 쓰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 쓰는 목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네. 내가 살아온 길을 알려줘서 네. 걔들로 하여금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네. 근데 벌써 큰 손자가 벌써 내 상원위원회 한 거를 전부 읽어보고 그 종교에 나갈 뜻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 오레곤주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게 주지사 출하회를 세 번을 했고요. 세 번 했습니다. 네, 그게 다 떨어졌지요. 네, 그렇게 하고. 당직은 공화당이고. 공화당이죠. 네, 전 뭐 시민 되자마자 바로 공화당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또 이제 그 후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림으로써 걔들한테 이제 조그마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씨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씨가. 네, 우리 한국에 그 고종사치 누님이 있는데 내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그 사촌 누님이 뭘 했는지를 알아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우리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상원의원이다. 나도 모를 때예요. 상원의원이. 근데 우리 사촌 누님은 나를 자랑하려고 아. 좀 뻥을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쓰게 씨앗이 됐지요. 또 그렇게군 내가 미국 교회는 주로 댕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놀고 한국 그로스점에 가고 한국 사람끼리 동창회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골프 치고 한국 속에서 그 섬에서 그냥 미국 와서 산다고요. 근데 저는 미국 사회를 뛰어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예요. 그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 그 저기 뭐야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그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선 이제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도 이게 참 이거 어렵다. 이거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Why don't you run for governor? 주지사에 나가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도 나를 볼 때 그 어떤 그 퀄리티나 재질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촌 누님이 상원의원을 대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가 주지사에 한번 도전해라고 한 얘기가 그 씨가 중요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그 씨를 보여주면은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 모양으로 그 씨만 심어주면은 잘 가꾸면은 됩니다. 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임용근 전 의원님 오레곤주에서 상원의원 3번 그리고 또 하원의원 2번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주지사 3번 도전 네. 여주 출신이시고 7남매시죠. 6남매입니다. 네, 오 형제의 네. 딸.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 간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아버지는 기록을 좀 남겨. 예. 아버지 이야기 마지막하고 마무리. 예예. 예. 제 아버지는 임자 은자 규주 임은규 씨라고. 임은규 씨. 네,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정권 시대 거기 소방서면 소방서 대장을 했어요. 그러는 이제 인민군이 6.25 때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같은 소방서로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민군 치하에서 3년 동안 소방서 생활을 했다고. 그건 사상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9.28 복구 이후에 그 경찰서에서 하여간 뭐 그 소방서를 했건 뭐 상관할 거 없이 사상이 불온하다고 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여주서 수백 명이. 좋구나. 네,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살한 거죠. 네. 데려다가 그냥
그때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나이가 이제 서른 한 세, 아니, 이제 한 40세. 40세. 네, 네 이제 그렇게.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아유,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저기 아버지, 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저기 광에서 썩은 감자 고르다가 누가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게고는 이제 또 큰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거기 방에 들어갔어요. 큰아버지 집에. 예.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 얘기가, 그래도 잠깐 세상 일은 어디 좀 피했다가 갔다 오면 어떠냐.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저 미국에 출장 온 김에 우리 임 의원님 뵙고 잠시 제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80년 미국 생활 54년 그 경험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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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